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남일 작가님의 단편 사복장 여관을 낭독해 드립니다. 어여쁘고 활동적이며 무엇보다 자신과 성정이 잘 맞는 내연녀와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에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강지처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범민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추억과 정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쉽사리 아내를 잊지 못한 채 그 조강지처가 자신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감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복장 여관 지연이 김남일 그냥 가라는 거지요. 2시간쯤 바짝 가면 될 것 같은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정원이 정면 이정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태백 80km. 길이 험해도 얼추 그 정도면 될 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은 막바로 시동을 걸었다. 조금 전에 사내가 차 앞에 와서 다시 방향을 일러주려고 했다. 몸을 가누려고 애써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럴수록 뒤뚱뒤뚱 위태로운 자세가 나왔다. 곁의 여자가 미간을 찡그리며 사내의 손목을 끌었다. 두 사람은 곧 길가 판자대문 집으로 사라졌다. 삼거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성냥곽 같은 모퉁이 건문 조소와 지붕 나지막한 몇 채의 가게집들이 풍경의 전부였다. 산을 넘어온 어둠이 흐릿한 가로등 불빛마저 넘보고 있었다. 그 사람 술 취해서 이쪽이라는데 믿어야지 뭐. 저쪽 길도 되긴 될 거야. 하지만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뒷모습은 얼핏 철휘형 같았어요. 뭐? 갑자기. 그냥 그렇게 보였다고요. 지난 밤의 취기가 훅 끼쳐오는 느낌이었다. 말을 받는 대신 이미 소용없어진 한 장짜리 지도를 차문 주머니에 낑겨 넣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동을 거쳐가는 오른쪽 길에 대한 아쉬움도 접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호기심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었다. 뻔한 외길을 쓰는 길이 험할지라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어쩌면 잘못 길을 택했을 때 금세 당황해하는 내 자신을 보거나 또 보여주기 싫어서일지 몰랐다. 차는 석강 삼거리를 쉽게 벗어나 구비길을 타기 시작했다. 한결 짙어진 어둠이 커튼처럼 휘감겨 들었다. 이전에 정원과 함께 툭채 같은 길이 떠올랐다. 점심을 먹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길은 사라졌다. 우기에는 물이 차고 넘쳤을 강이 마른 바닥을 드러낸 채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시야에 나무 한 그루 걸리지 않았다. 검은 산 그림자가 집어삼킨 황량한 강바닥이 유일한 길이었다. 판타지 소설을 펼친 듯한 풍경 앞에서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방향을 잡고 걸음을 떼었다. 정원은 보라색 양모시올로 얼굴을 감싼 채 조심스레 따라왔다. 코에 닿는 바람의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몇 발짝 가지 않아 벌써 풍경은 숨기고 있던 음모를 드러냈다. 거친 흙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대. 숨을 내뱉을 때마다 입에서 단내가 났대. 혓바닥에 모래 알갱이들이 서걱거렸대. 뿌연 시선 너머 아득히 금세 또 돌개바람이 일었대.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대. 이제껏 그래왔듯이 길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길끝에 툭채 역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대. 잠시라도 생각의 끈을 놓치면 안 돼.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거야. 스스로 벼리면서 거친 바람 속으로 걸음을 옮겼대. 날은 부쩍 어두워졌대. 한 걸음 한 걸음 그림자가 엿가락처럼 늘어났대. 정원은 자꾸 처졌대.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대. 나와 거의 맞먹을 만큼 무거운 배낭을 지고도 늘 씩씩하게 산행을 하던 정원이었대. 한순간 밭은 비명이 들려왔대. 보라색 시월이 눈에 띄는가 싶더니 어느새 까마득한 허공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대. 정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대. 마침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깊다는 갈리간다키 계곡 바닥에 마치 중세의 봉쇄 수도원처럼 박혀있는 마을 툭새에 도착했다. 땅거미가 걸어온 길을 지운 뒤였다. 흙집 지붕들 위로는 강풍에 찢어질 듯 롱다가 나부끼고 그 뒤쪽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히말라야의 설산 마루들이 현란한 석양빛을 토해냈다. 무서웠어? 정원은 대답 대신 겨우 고개만 끄덕거렸대. 바람 때문인가? 눈가에 찔끔 눈물마저 맺혀 있었대. 말없이 정원을 껴안았대. 입구 담장에 붙어 서 있던 구릉족 아이들이 그제서야 경계의 눈길을 거두고 싱긋 웃었대. 나중에 정원이 말했대. 툭채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대로 영영. 그렇게 생각하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오다가 어떤 오두막 한 채 보았지요? 난 그때 우리가 길을 잃고 다시 돌아와 거기서 밤을 새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라면도 괜히 먹어 치웠구나 후회했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툭채. 정원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묻어났대. 얼마를 더 가자 차창에 희끗희끗 달라붙는 게 있었대. 눈이었대. 조밀한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흰 빛이 짙어져 갔대. 길가녘 밭고랑들은 마치 흰 비닐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대. 그래도 급한 굽이길을 돌 때마다 큼지막한 어둠이 유빙처럼 불쑥 나타나 시야를 가렸다. 길은 외길이었고 양쪽 산이 만들어내는 계곡은 점점 깊어졌다. 이따금 기차길이 나란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조물들이 시야에 들어왔다간 이내 사라졌다. 한때는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 열차들이 수시로 오가던 철길이었지만 이제는 쾌속으로 달리는 환상의 눈꽃 열차가 주인처럼 오갈 터였대. 눈발이 심상치 않았대. 언제부터인지 버러쉬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대. 이 눈 좀 봐. 우리가 오긴 제대로 왔네. 그래도 아무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정원이 자신 없는 웃음을 띠며 말했대. 오기 전에 일부러 체인을 샀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대. 어떻게 치는 것인지 물론 나는 몰랐대. 정원에게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대. 언제 딱히 무엇을 보여준 것도 아니지만 세상은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데 나는 늘 차창 밖으로 멀미나 토해내는 삶이지 싶었대. 창밖의 화려한 풍경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대. 무엇인가 일이 꼬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었대. 정원은 마침 눈앞에 나타난 길가 식당 쪽으로 핸들을 꺾었대. 무슨 내 눈이 차에서 내리는 정원의 머리 위로 어느새 불솜처럼 성그러진 눈발이 날렸대. 그러나 바로 한 걸음 뒤 하늘은 거짓말처럼 깜깜했대.
그제서야 거꾸로 내 머릿속에는 우리가 거쳐야 할 사복의 그림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득했다. 벌써 3년, 어떻게든 퍼즐을 풀지 않고서는 이 아득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겐 한방눈마저 사치였다. 모처럼 집에 들렀다. 근 한 달 만이었다. 미리 연락을 한 것도 아니지만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쓱 열렸다.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엎드려 잠을 자는 두 딸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안전뱅이 탁자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곧 생일날 내가 둘째 서영이에게 사다 준 디즈니 퍼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나의 그런 태도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힐끔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탁자 위에서는 스노클링을 한 미키마우스가 헤엄을 치고 한 구석에서 미니는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손바닥으로 좋아라 박수를 치고 있었대. 듬성듬성 빈 구석도 많이 남아있었대. 특히 수평선 위 하늘 부분이 그랬대. 하늘. 그 와중에도 나는 똑같게만 한 저 하늘을 무슨 수로 짜맞출 것인지 궁금했대. 아이들을 안아다 침대에 눕힐 때까지 아내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아내의 새로운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둘째의 침대 옆에서 여도 없이 쪽잠을 잤다. 이튿날도 집에 들어갔다. 상황은 똑같았다. 달라진 것이라면 내가 무턱대고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뿐. 나는 이제 당연한 절차처럼 잠든 아이들을 안아다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탁자 맡에 달라붙은 그 자세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았대. 슬쩍 훔쳐본 아내의 얼굴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대. 실은 나 역시 궁금했대. 내가 사다 주기는 했지만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지럽게 뒤섞인 저 무수한 조각들을 무슨 수로 다 꿰어 맞추는지 내 깜냥으로는 알 도리가 없었대. 어쨌거나 나는 그런 장난이라도 하는 아내가 차라리 고맙다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먹었다. 동이 트올 때까지 영지버섯 란제리 자승료, 초강력 세정제 따위를 파는 홈쇼핑 광고를 보거나 10분도 넘게 보았을 우습지도 않은 코믹 괴기 영화 비디오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니,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대. 아내나 나나 서로의 시선 뒤로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대. 솔직히 나는 아내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장면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었대. 아내의 손길은 무척 빨랐대. 전날 밤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대. 그런 손놀림은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뜻이었대. 분명한 목표, 그건 바로 시간이었대. 시간과의 싸움. 아내는 이제 조각을 다 맞춘 뒤 바닷속 미키마우스 그림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대. 더 빨리 맞추는 것, 그게 목표였대. 아내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시작 단계였던 그림을 욕실에서 나왔을 때는 놀랍게도 거의 다 짜맞추고 있었대. 수평선 위로 하늘은 진짜 하늘처럼 푸르렀대. 그것마저 아무것도 아니었대. 아내는 조각 개수가 훨씬 많은 퍼즐을 사들이기 시작했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맞췄을 디즈니 퍼즐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대. 스위스의 산과 호수점으로 보이는 풍경 그림처럼 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란 1500조각짜리 퍼즐이 나타났대. 말이 1500조각이지.
지구상 어떤 형체든지 1500조각으로 나누면 존재 자체가 소멸될 터였다. 아내는 나와 함께 끌고 온 15년의 세월을 1500조각으로 쪼개는 중이었다. 행여 그 세월을 갈피해서 어떤 기억의 편린이라도 묻어날까 두려워할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소멸될지. 그리고 그렇게 잘게 나뉜 생의 조각들은 아내의 손길을 타고 다시 어떤 모습으로든 짜맞추어질 터였다. 육안으로는 형체도 구별할 수 없는 낱낱의 조각, 낱낱의 원자들이 결합되는 순간 비로소 존재의 어떤 최초의 단서와 맞부닥치게 되리라. 그 순간 극은 이미 과학을 넘어서서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비약하는 순간이리라. 아내는 해체와 결합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아직 나를 합리화할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저께 밤이었다. 며칠 만에 다시 들어간 것이었다. 문은 역시 열려 있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순간 눈이 확 뒤집히고 말았다. 아이들까지 달라붙어 퍼즐을 하고 있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들어서는 걸 보고서도 건성으로 인사만 건넨 뒤 계속 손을 놀려댔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참자 참자 속으로 무진 애를 썼지만 화산처럼 솟구치는 내 감정을 끝내 다스릴 수는 없었다. 이제 보자보자 하니까 달려들어 탁자를 확 걷어찼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영국풍 대서택이 한순간에 형체도 없는 원자들로 분해되어 버렸다. 그와 더불어 새 모녀가 그때까지 쏟아부었던 시간도 중력과 사상 넘어 진공으로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라고. 당신 혼자로는 모자라. 아이들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유치한 전법으로 나오지 마. 겁에 질린 아이들이 방으로 달아났다. 아내가 벌떡 일어섰다. 창졸간에 뺨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쁜 놈. 아내가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 운전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신형 체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만만치는 않았다. 안쪽 고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특히 힘들었다. 자꾸만 허방을 짚었다. 손도 곱은 데다 타이머 밑에서 움직일 공간마저 너무 좁았다. 목장갑을 끼긴 했지만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갈 듯 아려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싱겁게 암수고리가 탁 맞아버렸다. 정원도 반대쪽 바퀴에 체인을 다 감고 일어섰다. 도움이 안 돼요. 힘든 표정을 지어 보이자 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그래도 결국엔 다 끼웠잖아. 그건 그래요. 신기하지? 도대체 어쩌나 싶고 영 위태로워 보이는데 꾸물꾸물 나중에는 어떻게든 하긴 한단 말이에요. 저 우둔한 손재주에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진짜 웹마스터 맞아요? 내가 그래도 끈 게 하나는 있잖아. 어구구 맞아요 내 사랑. 정원이 목장갑을 벗은 맨손을 내 볼에 살짝 갖다 댔다. 다시 차가 움직여 얼마간 갔을 때였다. 마치 탱크가 움직이듯 요란한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차체도 꽤나 흔들거렸다. 정원은 핸들을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는 듯 미간까지 찡그렸다. 앞쪽 비탈길 옆에서 청소부 차림 중노인 하나가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제설 차량을 기대했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 하나씩 내려오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체인을 친 차량은 거의 없었다. 아무래도 도로 빼야 할까 봐요.
속도를 조금 올려보면 어때? 성우는 내 말대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굉음에 가까웠던 소리가 훨씬 줄어들고 차체의 요동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체인을 처음 쳐서 그런가? 그게 차바퀴에 딱 달라붙으면서 소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짐작도 정확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면의 상태였다. 운전 경력이 근 20년에 가까운 정원이나 이 나이 되도록 운전대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나나 겨울철 이런 길이 보여주는 특성에 대해서는 깜깜하기 매일반이었다. 군데군데 눈이 미처 쌓이지 않은 맨바닥을 탈 때는 소음이 여전했다. 정원은 꽤나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눈발이 아까처럼 퍼붓지는 않았다. 채썬 가래떡처럼 뿌려지는 정도였다. 그래도 노면은 벌써 얼어붙어 상당히 미끄러웠다. 이따금 지퍼형 차들이 보란 듯 앞지르기를 했다. 정원은 평소와 달리 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귀를 파고드는 소음도 짜증스러울 정도였다. 평소답지 않네. 무서워요. 그것도 평소답지 않고. 나 길치라는 거 몰라요? 앞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예측을 못하면. 나를 못 믿어? 여긴 내 관할 구역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사복이잖아. 그 다음은 고한 태백이고. 가볍게 말하다가 나는 뒷말을 쿡 삼키고 말았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대한 장애물이 불쑥 머릿속에 들어찼기 때문이었다. 아, 쌀이제. 신음처럼 말을 흘렸다. 어? 그게 뭐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바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걸 빼놓고 사복을 어떻게. 사실이었다. 까마득히 쌀이제의 존재를 잊어먹고 있었다. 아마 안동까지 뻥 뚫린 중앙고속도로 때문인지도 몰랐다. 지도 위에서 새로 개통을 본 그것만 짚고서는 태백까지 가는 길 짐작도 그런 기준으로 해버렸다. 신림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조천을 거쳐 영월까지, 그리고 다시 석항을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 후에는 어떻게든 나타날 태백산만 내내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쌀이제를 넘지 않고선 도무지 태백이든 태백산이든 갈 도리가 없어. 이제 와서 말이야. 높아요? 게다가 험하지. 아마 대관령보다 험할걸? 그때도 S자 운전 연습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난 물론 면허도 없었지만. 사북 지나서 그게 있단 말이지요? 그럼 할수 없지 뭐. 우리 사북에서 자요. 거기서 밥도 먹고. 정원이 딴 사람처럼 말했다. 어딘가 모르게 겁을 좀 먹은 것 같았다. 내 쪽에서 조르다시피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여행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사실 정원이 이렇게 힘들게 여행을 떠난 적은 없었다. 밀린 일도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문제였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전 남편 모두 멀리 출타 중이었고, 하나 있는 동생 부부도 둘째 아이 출산이 오늘 내일 하는 터라 움직일 몸이 따로 없었다. 결국 못 미뎠지만 아이의 친구들이 와 있기로 하고서야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 그래, 사복장 여관에서 자지. 이름 좋지? 아마 그랜덴 히말라야 로지들처럼 벽이 베니아판처럼 얇을 거야. 재밌겠다. 정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예측할 수 없는 앞길, 예측할 수 없는 앞날. 우리 만남은 언제 누가 예측했던 것일까? 신동 벼르곡 잠의원 증산. 이름이 익은 이성표를 하나 둘 뒤로 물릴 때마다 사복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었대. 그렇지만 나는 마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듯한 착각에 젖어들었대.
기억이 없다면 삶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나는 애써 기억과는 무관하게 또는 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우며 살아왔다. 사복의 기억도 그중 하나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때 사복은 어린 시절 고향마을 공예당에서 어쩌다 보게 되는 비 내리는 방공 영화의 무대처럼 온통 새까만 색깔이었다. 조탄장이며 석탄을 실어나르는 화물열차 차량과 작은 광차들,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면 산중턱 어디서나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던 갱구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산빛 아래 아슬아슬하게 달라붙어 있는 판잣집들, 개울은 당연히 새까맸고 여름에도 산은 전혀 푸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랬다. 갱부든 갱부의 아내든 갱부의 아이들이든 하나 같았다. 나이 들어 진폐가 드러난 갱부는 막상 안보다 나을 게 없는 판잣집 한켠 골방에서 하루 종일 밭은 기침을 토해냈고 아직 병들지 않은 젊은 갱부는 밤마다 막소주에 삼겹살로 목에 낀 탕가루를 씻어냈다. 손탄 작업을 하는 갱부의 아내가 남편보다 더 깨끗할 이유는 없었으며 그것은 엄마 없이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사복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첫날 어떤 병방 작업조 강보의 집으로 나를 끌고 갔던 철이는 약속을 해놓고도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끝내 깨우지 않았다. 대신 나를 가까운 화설령 꼭대기로 데려갔다. 어쩌다 목탄차만 벌목짐을 싣고 돌아가는 구비길을 한없이 따라 걸어올랐다. 코딱지만한 분교가 나타났고 그 바로 위가 정상이었다. 아득했다. 둘러보아도 첩첩산뿐 어디에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없었다. 철위가 한 말이 기억난다. 사는 게 수모야. 여기선 존재 자체가 수모라는 말이지. 나는 광산지대 르포 첫 줄을 그 말로 장식했다. 사복을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철이와 함께 사리제를 넘었다. 그는 이따금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사리제 정상에 서곤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사복에 없었다. 감옥에서 봉암 엽서가 날아왔다. 먼 훗날 사복을 다시 찾게 되면 나는 아마 깍다귀 때처럼 달려들 기억들 때문에 어쩔까 싶어. 아마 울음을 터뜨리겠지? 어찌 안 그러겠어? 내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 철이는 사복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노동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펑퍼짐하고 얼굴이 까만 여자였다. 이따금 서울로 면회를 오는 그녀를 만났다.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결코 그럴 리 없다고 말해도 점점 더 불안해서요. 사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남녀 사이의 문제잖아요. 난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왜 나랑 살까? 내 자신 정말이지 한없이 초라해질 때 수치스러워요. 이럴 줄 알았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난 그 일을 택했어요. 어쩌면 그의 행복을 가로채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런 내가 싫어요. 아이마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는지도 모르지요. 천벌을 받을 소리지만 어떤 땐 그이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녀는 거의 우울증 증세까지 나아갔던 모양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복을 찾았을 때 그녀는 뇌승마비 아이와 함께 진정으로 떠났다고 했다. 말을 전해주던 단골 슈퍼 아줌마의 표정에도 그늘이 꽤 짙었다. 하루도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 때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절 다시겠거니 여기려 해도
그때 우리는 너무나 젊었었대. 기억 같은 것. 어? 뭐라고 했어요? 정원이 갑자기 물었대. 내가 아마 말을 흘린 모양이었대. 나는 그저 아니라고 대답했고 정원도 더 이상 묻지 않았대. 사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대. 꽤 화려한데요?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며 정원이 던진 첫 마디였대. 사복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대. 오른쪽으로 길게 자리 잡은 정거장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대. 그렇지만 그 아래 주도로가 넓어지고 가로등이 많이 늘어났어인지 훨씬 시원하게 보였대. 천변에 자리 잡은 상가는 뼈대마저 다 바꿔버린 듯 싶었대. 번쩍거리는 간판을 내건 편의점과 음식점, 술집 모텔들은 여느 도시 여느 시가지와 다르지 않은 풍경을 만들어냈대. 특히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전당포였대. 저길 봐요. 정원의 손길 끝에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이 보였대.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치료 대책에 관한 세미나. 기가 막히네.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선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대. 그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된 광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대. 그렇지만 그게 사북 바로 곁에 세워졌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대. 그만큼 사북은 내게 기억 속의 도시로만 존재했대. 이번 여행길에서도 당연히 그러리라 믿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세월의 비정한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사북만큼은 옛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철류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아픈 말로 나를 찔렀다. 넌 그게 수모라고 생각해? 내 생각엔 아마 그보다 훨씬 심한 것도 각오해야 할 성싶다. 말하자면 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철휘에게 속을 털어놓은 자리였대. 밥 먹고 똥 싸는 일까지 비서가 짜주는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철휘를 만나기도 어려웠지만 내 스스로 그동안은 떠도는 소문을 짐짓 비켜보내고만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소문 속에서 평소에 가까웠던 이들이 어떻게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지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익히 듣고 있었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대. 모든 것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대. 그러면서도 어제 마침내 철휘를 술자리로 불러냈던 것은 솔직히 위안을 기대해서였대. 나는 내가 들은 소문을 힘들게 이야기했대. 설마 그러리라고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대. 그 소문 속에서 나는 불륜의 간통이었고 쇠고랑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조롱의 대상이었대. 게다가 나와 정원의 정력과 성기에 대한 우스갯소리까지 섞여 있었대. 그 모든 말이 나는 물론이고 정원과도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로부터 나왔대. 그게 무엇보다 견딜 수가 없었대. 나는 어렵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대. 해결책은 하나야. 이제라도 들어가. 넌 내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건 수모도 아니야. 수모는 서연이 엄마 몫이야. 그래, 명희 씨에게 준 수모는 이 정도면 충분해. 곤숙이 되다시피 해서 술집을 났을 때 내가 철휘를 향해 외쳤던 말이 아슴아슴했다. 무엇이었을까? 너는 그래서 완벽하냐고 비꼬았을까? 그때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말했을까?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은 예전에 내가 가려던 그 길에 있는 거냐고 따졌을까? 많은 말을 했겠지만 아무 말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수제비로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눈은 완전히 그쳐 있었대. 찬바람만 미친 말처럼 빈 거리를 짓밟으며 지나갔대. 실내 포장마차라는 간판이 붙은 허름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대. 주인 여사는 술상 앞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던 아이를 얼른 방 안으로 들여보냈대. 손님이 많지 않은가 봐요. 날이 갑자기 이런 데다가 옛날엔 어디 술집이고 간에 자리 찾기 어려웠었는데 아 여기 사람이래요? 아니요. 그냥 몇 번 들렀을 뿐이에요. 카지노가 생겨서 손님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래요. 어디 그거 득본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래지요. 난 그쪽 쳐다보기도 싫대요. 막걸리가 시원했대. 나는 보시기에 담겨나온 김치를 손으로 성큼 집어먹었대. 그런 나를 보고 정원이 빙그레 웃었대. 왜? 술은 나보다 자기가 더 잘 먹잖아? 그랬어요? 그런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일수록 거짓이기 쉽다는 거 몰라요? 실은 내가 얼마나 술이 약한데. 그럼 내가 속았나? 아님 자기가 날 속였고? 그건 피차 일반 아닌가?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나 선명해요, 사람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위태롭다는 뜻이지요, 자기와 나. 우리 둘의 이런 만남 선명해진 셈이지요, 꽤. 그만큼 위태롭지만. 나는 무연히 막걸리 사발에 손을 댔다. 핸드폰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이 시각에 누굴까 싶었다. 놀랍게도 아내였다. 얼른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갔다. 정원의 눈빛이 그런 내 뒤를 쫓았을까. 아내는 짧게 말했다. 이혼해 줄게요. 나 괜찮아요. 바람은 점점 거칠어서 갔다. 우우우우. 전선줄이 간단없이 울음을 토해냈다. 깡통이 굴러가 가게 뒷문을 때렸고 비닐봉지들은 연처럼 날아올랐다. 길가에 세워놓은 차들 지붕에서 눈무더기가 툭툭 떨어졌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사가 모텔 현관으로 오종종 뛰어들어갔다. 시가지 위쪽 사택촌에는 눈보라마저 자욱하게 일어났다. 지붕을 덮은 검은 루핑이 떨어져 나갈 듯 펄럭거렸다. 불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다. 골목 어귀 쇼퍼가 있던 자리를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아직 무엇이 남았으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도 사복에는 오직 생의 남로만이 있었다. 타지에서 들어온 활동가들은 그 생의 남로를 벗겨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과는 늘 허망했다. 철위가 말했다. 난 가끔 생각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솔직히 그때마다 대답이 궁하지. 누굴 위해서라는 말 거짓일 거야. 그때마다 내 스스로 위안처럼 떠올리는 말이 뭔지 알아? 기억 때문이라고 했다. 먼 훗날의 기억. 삶은 어차피 그런 기억을 위해 지속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남노였던 생의 한 시절마저 아름답게 바꿔버리는 마술과도 같은 기억. 그런 점에서 철이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분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허망하게 우리를 배반하는가. 나는 이미 꺼져버린 담배를 얼어붙은 길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섰다. 정원은 막 목욕을 하고 나오던 참이었다. 타월로 미쳐 가리지 못한 어깨가 눈부시게 하얗게 보였다. 담배 가게가 없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정원을 안았다. 정원이 물이 묻는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위로 그녀를 쓰러뜨렸다. 정원이 춥다고 말했다. 나는 거칠게 타월을 걷어냈다. 우윳빛 속살에서 향긋한 냄새가 몰캉 피어올랐다. 정원의 입술 사이에서 짧은 신음이 새에 나온 듯도 싶었다.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미래의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두려웠대. 이미 한 번의 기억은 처참한 실패였대. 그리고 그 실패의 기억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딘가 숨을 곳이 필요했대. 정원은 그런 나를 뜨겁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대. 묵티나트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 카그베니를 지나 좀섬으로 내려가는 도중의 칼리 간타키는 참으로 아름다웠대. 넓은 계곡 바닥 위로 한 줄기 강물이 그림처럼 흐르고 있었대. 연녹색 그 강물 위로 히말라야를 비껴온 햇살이 은빛 구슬처럼 쪼개졌대. 정원이 배낭을 벗어던진 채 달려갔대. 두 팔을 한껏 벌려 햇살을 받아냈대. 아니, 데일 것처럼 따가운 햇살이 그녀를 덮쳤대. 정원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대. 윈드 재킷, 털 스웨터, 그리고 하얀 러닝 셔츠와 브래지어까지 순식간의 일이었대. 정원의 하얀 등 너머 6012m 담프스 피크가 7월의 벼 끝처럼 눈을 찔렀대. 그때 그렇게 좋았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정원에게 물었대. 정원은 대답 대신 내 가슴을 더 꼭 껴안았대. 나는 가끔 생각해. 그때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좋다고. 예뻤어, 자기. 근데 왜 막았어요? 간섭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 알지요? 누가 볼까봐 그랬겠지. 아니요,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무슨 말이지? 아마 너무 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 뚝 끊겼다. 명치끝이 저려왔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정원이 제안을 했다. 버릴 것을 딱 한 가지씩만 가지고 가기.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없는 거라도 괜찮지? 내가 물었을 때 정원은 그저 웃기만 했다. 발라의 정원을 꼭 껴안으면서 말했다. 시간을 버리고 싶어. 산 아래의 시간. 산 아래에서 흘러간 시간들. 산 아래에서 흘러가는 시간들. 산 아래에서 흘러갈 시간들. 어느 시인처럼 이번 생은 조졌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산 위에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정원이 버릴 것이 무엇인지 기다렸다. 햇살이 한없는 시간을 태웠다. 멀리 지나가던 서양인 트레커들이 휘파람을 불었고 한두 차례 노쇠대의 원앙 소리를 들었고 설맹이 된 등산가가 10년 만에 산을 내려가는 꿈을 꾸었고 시바가 나오는 칼리간다키의 전설을 떠올렸고 생의 시원, 바람, 흙, 바위에 대해 생각했지만 나는 정원이 가져온 것을 끝내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으므로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운 다음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얼음처럼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아까 그 전화 서연이 엄마였죠?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을 아냐의 모습이 떠올랐다. 놀랍게도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코와 입과 눈, 안개에 덮인 듯 모든 게 흐릿했다. 함께 보냈던 무수한 시간들이 잔인하게 복수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내가 슬핏 웃었다. 자기는 뭘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장점이 아니에요. 그런 나이는 이미 지나간 거죠. 20살짜리에겐 아름다울 방황도 우리 나이면 추하게 보일 수 있지요. 세월은 정원이 말을 쉽게 잊지 못했다. 동안이 뜬 침묵 속에서 나는 얼핏 정원이 히말라야에서 버리려고 가져갔을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때 강가에서 정원은 천천히 옷을 도로 꿰어 입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다. 내가 끝내 산 아래의 시간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그녀 역시
발목을 징징 동여매는 생의 족쇄를 벗어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벗겨줄 힘은 없었다. 정원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우연한 시간의 동반자일 뿐이었대. 참 자기, 철휘 형이 나 좋아했던 거 알아요? 뭐? 그랬어요, 그때. 가리봉동 공장팀에 있을 때였죠. 철휘 형이 우리 윗선이었다는 거 알죠? 그것도 까마득히 높은. 그때 그 형 대단했죠? 그 형이 쓴 팜플렛은 나중에 여러 소조들이 교재로 쓸 정도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죠. 어쨌든 조직은 그게 단 두 명짜리라도 한번 생겨나면 위계와 서열이 매겨지고 그 자체로 벌써 고유한 생리를 지니게 되는 거죠. 내릴 수는 없어요. 배신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리고 싶었어요. 무수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론은 아니다. 감당 못할 조직에 계속 붙어있다는 게 나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도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건 변명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알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런데 어떻게 말이 흘러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철유 형이 내 방에 나타났어요. 당연히 수배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생각해봐요. 그 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당한 그 엄청난 고문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관계 요로의 연줄이 많아진 그는 IT 산업에서 새별처럼 떠오른 기업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난하는 옛 동료들도 많았다. 사실 이제 곧 다가올 대선에서 철휘는 승리를 자신하는 보수야당 후보의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쪽에게는 그의 화려한 경력이 적잖은 힘이 될 터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는 그조차 비난할 수 없었다. 철휘가 현재의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는 것 못지않게 나 또한 내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림자처럼 방 안에 들어선 형이 말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난 귀를 의심했어요. 그 형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 더 말하죠. 그때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다짜고짜 쓰러뜨렸어요. 몇 달째 빨지도 못해 퀴퀴한 곰팡내가 묻어나든 꽃무늬 누비 이불. 사랑해, 사랑해. 학교에 있을 때부터 짝사랑을 했대요. 그 말, 술 냄새도 없이 귀에 닿던 그 말. 그러다가 추리닝 바지마저 벗겨지고 팬티에 손이 닿았을 때 하늘이 노래졌지요. 그때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마구 웃었죠. 그러자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였어요.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냥요.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 끝이 올라갔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우리 둘 사이? 이 밤? 이렇게 사복장 여관에 있는 우리? 아니면 그래요. 미국이 이라크를 언제 칠까 토론해 볼까요? 언제가 됐건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것도. 그것도 아니면 그래. 지난 10년 동안 온근 혼자임으로 키운 내 아들이 요즘 들어 왜 빙빙 긋도는지 말해요. 자기가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원의 목소리에 어느새 물기가 촉촉이 묻어나고 있었대. 돌아보지 않았대. 기억의 강물에 그물을 던져 수모만 건져내는 내가 보였대. 노선이 뜨거워졌대.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닫지 않은 현관문, 아내의 침묵과 퍼즐, 무성한 소문들, 깊은 기억 속에는 더 아픈 그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결혼 석 달 만에 팔아버린 금반지, 연탄가스에 쓰러지고 임신한 몸으로 학습지를 팔려다니고
여기저기 먼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손을 벌리는 아내.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다. 고백한다. 찻잔도 집어던졌다. 고백한다. 따귀를 때린 적도 있었다. 때리고 나서 혐오감에 울기도 했다. 헤어지자고. 제발 우리 이 정도에서 좋게 헤어지자고. 사랑하니까. 제발 사랑하니까. 이 정도 좋은 기억이라도 간직한 채 헤어지자고. 그렇지만 터질 것 같은 가슴 어쩌지 못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술에 서로 들어와 썩은 진묵처럼 꼬꾸라진 어느 날, 무수한 어느 날의 그 새벽, 무심코 손을 뻗었을 때 잡히던 자리끼 한 대접의 아내는 굴속 같은 지하 셋방에서 구슬꿰기 부업에 지쳐 아무렇게나 골아떨어졌으면서도 한 팔로는 갓난 서영이를, 다른 한 팔로는 이제 막 걸음을 떼었을 서연이를 꼭 끌어안고 자던 아내는 서빙고 보안사에 끌려가 짐승처럼 얻어터지고 어저거저 기다시피 돌아오던 날, 밤은 카바이트 불빛으로 이석한데 인적드문 전철역 앞 광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때 나는 분명히 다짐했을 것이다. 이런 위안 평생 잊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모른다. 세월은 베일을 벗겨내면 늘 또 새로운 베일로서 자신을 감추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아내와 떨어져 여기 사북장 여관에 있다는 것. 몸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악착같이 버텼다. 주만큼 쌀이 제 넘어 하늘이 탄빛으로 더욱 짙어졌다. 눈이 꽤 올 것이었다. 그래도 내일 아침 태백산 가는 일은 문제가 없을 터였다. 이미 쌀이 재는 길이 아니었다. 술집 여주인이 말했다. 무슨 소리래요? 쌀이 재 같은 건 이젠 없어요. 태백까지 쌩하니 달리면 10분이면 가요. 그렇지만 터널을 쌩하니 달려가면 과연 거기 태백이 나올까? 정원이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맨살의 따뜻한 체온이 물감처럼 온몸으로 퍼졌지만 나는 여전히 추위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 믿을 수 있어? 나는 눈을 더욱 크게 뜬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물기에 서서 반짝이는 아스팔트 도로가 사리제 쪽으로 휑하니 내달리고 있었다. 차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불그스름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도 한때 조목장이 있던 철길 건너편까지 시선을 던질 수 있었다. 높다란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신축 단지 곁 도로를 따라가던 내 눈길은 마침내 주변의 어둠보다도 더 까만 터널 입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게 길이었다. 유일한.